생이쌤의 영상 수업 맥스에서 이런 모델링, 종이컵 모델링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에서 합니다.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의 실린더 원통을 하나 그릴게요. 자, 레이디우스 50에 반지름 5, 하이트 세그먼트 5, 캡 세그먼트 1, 사이드를 32각형 할게요. 좀 부드러운 실린더를 그렸다란 얘기고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 0, Y좌표 0, Z좌표 0, 즉 0,0,0의 실린더를 그렸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토러스 그려봅니다. 탑뷰에서 레이디우스 1, 70, 레이디우스 2, 3, 로테이션이나 트위스트는 다 0을 주고요. 세그먼트 32, 사이드 24. 자,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린더의 세그먼트를 32를 줬기 때문에 토러스의 세그먼트도 32를 줘야 우리는 커넥트, 연결하는 기능으로 만들 거거든요. 같은 세그먼트 개수를 해야지만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토러스를 Move Tool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용, Y좌표용, Z좌표로 150을 줘서 만들어 볼게요. 자, 줌 익스텐드 올 해서 전체 뷰포트에서를 한번 살펴보면 아래 실린더가 있고요. 위에 토러스가 있습니다. 자, 실린더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에서 모디파이 리스트를 펼치고 에디트 폴리. 폴리 오브젝트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에디트 폴리 진행하고요. 서브 셀렉트 버텍스로 프론트 뷰에서 윗부분에 적당한 버텍스를 딜레이트 삭제했습니다. 서브 셀렉트에서 빠져나오고요. 토러스 선택하고 모디파이 리스트 에디트 폴리 서브 셀렉트 버텍스 아래 있는 버텍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잡고 딜레이트 삭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브 셀렉트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실린더를 대장으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조합해서 생성하는 걸 우리가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커넥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는데요. 픽 오퍼랜드, 픽, 무엇과 커넥트 할 거냐면 현재 선택은 실린더고 토러스와 커넥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토러스하고 잘 찍혔습니다. 이때 퍼스펙티브 뷰에 갔을 때 살짝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 있죠.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좀 각이져 있습니다. 요거는 스무싱의 브릿지와 엔드를 체크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이때 저는 이제 F4를 눌러서 엣지를 살펴볼게요. 세그먼트가 한 20개 정도가 된다면 위아래 더 나눠주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텐션 부분을 조절해 주면 자연스러운 부분을 만질 수 있겠습니다. 텐션을 한 0.2 정도 줄게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윗부분에 토러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럴 땐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모디파이 가서 해볼게요. 모디파이에 왔을 때 토러스를 쿡 찍습니다. 토러스. 그랬더니 토러스는 토러스라고 하는 생성 오브젝트에 에디트 폴리라고 하는 수정 명령, 그 다음에 커넥트라고 하는 조합 명령으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다. 토러스로 내려가 볼게요. 그랬더니만 위에 에디트 폴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뭔가 수정을 했을 때 객체가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고요. 괜찮아요. 이 순간을 홀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홀드 S를 눌러주면 밑으로 내려와집니다. 이때 홀드라고 하는 기능은 바로 라이브러리 문서 오토백이라고 하는 폴더에 홀드 파일이 저장돼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홀드 파일을 확장자를 뒤에 MMX라고 되어 있는 걸 MAX라고 확장자를 바꿔주면 언제든지 다시 이 파일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Yes 했을 때 요거를 열어주면 이 장면이 그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레디우스를 한 65로 줄여볼게요. 예쁘네요. 레디우스 2도 한 2 정도로 줄여보죠. 그랬더니 종이컵이 한번 완성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객체의 오퍼랜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재수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객체 두 개를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었죠. 실린더와 토러스를 이용해서 종이컵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